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피에트로 콘티가 아니니까. 자, 포르투카 항구라고 조심하라고 그러죠. 많이 뺏어가지고 그런가 보네. 아, 배고파. 밥 안 먹고 계속 방송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큰일 났다. 이쪽 아니야. 자, 카에낭 발견했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어, 여기 오스만 제국이네? 오스만 제국이면 필요 없죠? 아, 지금 햄버거 먹고 있다고요? 부럽네요. 저 순대 먹으려고 오는데, 네. 순대 사놨는데, 먹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방송 늦게 끝나가지고. 방송 늦게 끝나가지고, 순대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현황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네, 이제 이만 찍을 것 같아요. 여기 자, 여기서 이만 찍읍시다. 오스만 제국. 오케이, 네덜란드야. 투자합시다. 자, 이러면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죠. 오, 이만 넘었어. 됐어, 이제 가자. 스토리 진행할 때예요. 이제 스토리 진행하면 엔딩 볼 수 있다. 스토리 진행하면 엔딩이죠, 바로. 네, 전투 한 번도 안 했어요. 얘가 전투하는 캐릭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 돈 버는 캐릭입니다, 돈. 자, 여기 횡단합시다, 이제. 달려. 저 순대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습니다. 순대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침샘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 순대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찍지 않습니다. 굳이 찍는다면 떡볶이 정도? 떡볶이 국물? 네. 그거 말고는 안 찍어 먹어요. 아, 음알랑캣님. 네, 또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순대가, 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막 나왔는데, 먹기 힘들다고, 대창 같은 거, 곱창, 대창 이런 거 좀 더럽다고 나왔었는데, 믿고 먹어야죠. 아,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왔어요. 네, 본연의 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아, 닥재훈 씨입니까? 예금하시겠습니까? 자, 예금합시다. 80만원. 금괴 80개 예금하고요.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파란 여자애를 찾아야 되죠? 그래. 사파란 여자를 어떻게 찾지? 자, 자기 자랑 해줍시다. 불타는 물.
와 신기해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래 그래야지. 만리장성 보여주도록 할게요. 야 좋아 좋아. 조사일에 정보수집 그녀의 취향. 오오 그녀의 취향. 나랑 저랑 얘기한다는 거래요. 오 22살? 나보다 한 살 많네. 누나네 누나. 좋군. 22살의 여급이라 좋군. 22살의 여급이래요. 좋네요. 어이 탁재훈 괜찮은 얘기 없나? 괜찮은 얘기가 널려있는 건 아니지. 그래? 뭐 또 괜찮은 얘기가 있거든 나 또 한번 끼워주게. 저 어디로 가야 되지? 자기 받아야 되나 보네요. 자기 받읍시다. 자 세이브하고 드디어 이제 퀘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련합시다. 오 동맹왕이 48개왕이 되었구나. 수고했다. 상으로 그대에게 자기를 수용하겠다. 자 아 바둑이공 잘 오셨소이다. 우리나라의 동맹왕수는 총 48이다 알았어. 면세증 아직 좀 이따 할게. 그러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자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뭐 해야 되죠? 술집에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뭐야? 예전하고 태도가 딴판이야? 그래 그렇죠. 탁재원님은 아스케리가 되셨으니까 이 오스만 제국에서 아스케리아 레이아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아스케리는 달라 말로는 귀족, 우리 레이아는 평민이니까요. 부디 지금까지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좋았어. 여급이랑 한번 놀아볼까? 나 이제 귀족이라고. 아, 탁재훈, 당신. 아스케리 신분 받았다는 게 정말? 정말요? 어머, 멋져. 아스케리가 되면 우리의 레이하고 틀리게 여러 특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 사파양의 행방말인데, 뭔가 알았나? 아직이라네. 아무도 들은 적 없대. 아, 그래? 미안하네. 귀찮은 일을 시켜서. 괜찮아, 자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얘 뭐지?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른 데도 한번 들러볼게요. 조선소. 배 새로 만들라고? 오 베네치안 길리어스 만들 수 있네. 여기다 공업 투자 한번 해줍시다. 아 이 항구에는 투자할 수 없다고? 그렇구나. 네 그러게요. 자기를 받아야지 진행이 되네요. 아 귀찮게 하네. 아, 탁재현님 어서오시죠. 알았쇼? 뭐야, 세상 틀레 존댓말로. 아, 아스케리가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아스케리라 하면은 우리 레이아하고는 다른 특권 계급 아닙니까? 예전 그대로 말투로 어디 되겠는가, 되겠습니까? 아하, 킥킥킥, 무리할 것 없다네. 예전대로 괜찮아. 아, 그럼 말씀에 감복해. 또 괜찮은 얘기가 있으면 가져오지. 그러고 보니 오스만 제국의 슈레이만 대제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슐레이만이 누구예요? 슐레이만이 얘인가? 아까 자기주네? 네. 아까 자기주네죠? 네. 자기주네죠? 비켜! 잘 오셨습니다, 바둑이 사종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바둑이라니. 아 탁재훈 어서오너라. 그대의 활약상은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그대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사명을 내리겠다. 이번에는 그대의 교역상인으로서 기량을 실험해보겠다.
총 16개를 구해오거라. 해주겠지. 전력! 알겠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면 그대에게 새로운 자기를 수여하겠다. 오, 좋았어. 오늘 켜나가다 힘 다 뺏어 내 못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네, 어제 방송 안 했어요. 뭐라고? 주인의 급병으로 한동안 휴업하겠다고? 동 어딨어요, 동? 그런데 동 어딨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동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캐스트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 안 알려준다고요? 그럼 나도 켜나가 안 해. 자, 출항합시다. 어디로 가야 될까? 아, 깜짝이야, 씨. 동이 어딨을까? 사실 잘 몰라요. 동이 어딨을까, 동. 아, 그래요? 여러분들 빨리 인터넷 켜가지고 조사 좀 해주세요. 동 어디인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시아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설마. 뭐야, 여기 포르투갈한 거야? 아, 동이 없네. 투자합시다. 동 이집트 이스라엘 쪽에서 봤던 것 같다고요? 나무 위키 켜라고요? 그런데 공략 좀 보면서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아, 빨리 깨고 싶어.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이집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집트 쪽으로 가면 되죠. 이집트 쪽에서 본 것 같다니까 이집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쪽으로 가면 되지. 막 저 진짜 신기한 거 봤었는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하다가 잠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방송하다 잠이 들지? 뇌피셜이에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쪽 아니에요? 이집트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쪽인가? 그거는? 디아스리 한 거 아니고요. 무슨 오락실 게임 하다가 네 가다가 갑자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보니까 잠들었대요. 가끔씩 잠든다고. 그리고 한 8시간 뒤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더라고요. 방송하다가 우는 사람도 봤다고요? 그래요? 방송하다 왜 울어요 갑자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아, 투더문이라는 게임하다가 운다고요? 투더문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투더문이라는 게임이 그렇게 감동적입니까? 저는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아니다. 그래, 역전재판 할 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고도검사, 네, 나올 때. 고도검사가 마지막에 나올 때,
네, 스포라서 네,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네. 그때 눈물이 찔끔 하고 나올 뻔했어요. 아 뭐야 여기 동아프리카야? 잠깐만. 로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로드 하겠습니다. 로드 할게요. 로드 이거는 로드 해야돼 여러분들. 괜히 여기까지 왔어. 로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로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또 돈을 또 많이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로드 합시다. 로드.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한 번에 금괴가 저렇게 많이 빠지면은 진짜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삥 뜯어간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거 삥 뜯어간 거예요 이거는. 치사하게 삥 뜯어갔어요. 어차피 할 건데 왜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갑시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 뭐야 조안 아직 안 만났어요. 지금 시작한지 거의 7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네 로드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처음 부분이에요. 어 그래 됐고 아직 조안도 안 만났어요. 네 이제 자기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 얻었어요. 이거 지금 이거 그냥 네 하다가는 네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깨야 돼.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동 얻으러 갑시다. 동 얻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현황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로드 안 하면은 네 로드 안 하면은 현황을 못 할 것 같아요. 동이 스톡홀름에 있다고 했죠. 스톡홀름으로 갑시다. 동 16개 구해오라고 했지? 가자. 니코시아요? 니코시아는 어딨죠? 니코시아 스톡홀름도 있다는데? 니코시아 제가 못 찾았나봐요. 니코시아가 없네요. 니코시아가 어딨지? 니코시아? 니코시아가 없는데? 요 주변이에요? 아래로 가야 돼요? 니코시아. 아, 여기 있다. 자, 세이브하고. 구입. 아.
투자합시다. 사업가치 150밖에 안되는데요 여기? 동이 나오려나? 자, 한 달 동안 있읍시다 여기서. 네, 올리려고 합니다. 저 싸움 거는 거 아니겠지? 오! 도망 도망가. 오케이. 아, 자식. 아, 나 제발. 잠깐. 아, 잠깐만. 오케이, 도망가. 레이스 형제야, 런닝맨 한 판. 자,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줍시다. 도망가. 아, 자기 가지면 이게 짜증난다니까. 야, 한 달만 버티면 돼요, 한 달만 좀 버팁시다. 와, 빠른데? 자식. 나 아레아를 어떻게 붙잡으려고, 이 자식아. 한 달 동안만 버티면 돼요, 한 달. 어차피 뭐, 식량은 충분하니까. 어쨌든 걸렸다, 저기. 걸렸어. 오케이, 걸렸어. 그런데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좋아. 오, 좋아. 근데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저렇게 하이레딘 레이스를 저렇게 껴놓게 하는 겁니다. 됐어, 동 나와라. 동나라 뚝딱! 아이씨, 안 나왔네? 자, 투자해줍시다. 와, 이거 무슨, 동나올려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출항합시다. 나일강이나 한 바퀴 돌고라고요? 아니요, 그냥 여기 있으면 되죠. 그치. 아, 쟤 풀렸네. 또, 반스런 한번 합시다. 여기다 걸어 놓을게요. 걸자. 아! 안 걸리네. 여기서 안 오겠지? 어, 오네. 계속 도네요. 자, 돌고 놓읍시다. 걸렸다. 아우, 안 걸리네. 쟤 걸어놔야 되는데. 아, 그만 쫓아와. 왜 저만 쫓아오죠, 얘는? 왜 저만 쫓아올까요? 알 수가 없네. 히오스 언제 나오나요? 히오스 안 나와요. 됐어. 아, 치사하게 계속 오네. 오! 와우, 이 자식. 계속 돌아줍시다, 빙글빙글. 어딨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돌다 보면 나올 것 같다고요? 북유럽으로 가라고요? 스톡홀름 가자고요? 일단 여기 한 번 더 있어보고요. 여기 한 번 있어보고. 한 달만 더 기다려봅시다. 네, 스톡홀름도 네, 투자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니까 쟤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오시게 되네. 됐어! 네, 레벨업도 하고 좋죠. 아, 내가 성기사의 갑옷만 있었어도 발라버릴 텐데. 성기사의 갑옷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성기사의 갑옷. 오, 독 나왔다. 독 나와라, 뚝딱! 동을 갔다가. 동을 길라임에다 넣어줄게요. 동 한 20개. 20개 사. 20개 사면 되겠죠? 나폴리? 나폴리? 오케이. 보급 한번 해주고 출발할게요. 아, 그런데 베네치안 길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이스탄불로 돌아갑시다. 이거 자기 엔딩이에요. 이거 스토리 엔딩이에요. 자기 엔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오, 수고했다. 상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수여하겠다. 스토리예요, 이거? 자기 아니에요? 스토리 중 자기가 중요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직도 못 들었대요, 사피아 행방은. 오케이, 슐레이만 대제가 또 당신을 찾고 있다고 그러죠. 항구 말고 다른 데서도 왕궁서 사람이 왔다고 말해줌. 네. 자, 박재훈 어서 오거라. 그대의 활약상은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그대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사명을 내리겠다. 잉글랜드 왕국의 헨리와 함께 이 진서를 전해드리고 오거라. 해주겠지? 잉글랜드 왕국, 황제가 어딨어? 아, 왕이 용돈 주면은, 그거예요? 조합 맞나요? 잠깐만. 네, 런던으로 가야 되겠죠. 잠깐만요. 지금, 동을 팔고 가야 되는데, 동. 동 팔고 가자, 동. 그냥 가. 그냥 가자. 오, 야, 오는 거 봐. 런던이 이쪽이었나?
위로 올라가자. 아, 아니구나. 쭉 올라갑시다. 여기다. 자, 런던왕의 기항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친서를 전해주러 갑시다. 신서 전해주기 전에 돈 팔아버릴게요. 저장. 박재훈 바둑이님이 아니십니까? 자, 동을 팔아버리도록 할게요. 됐어. 동 팔고. 항구지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잘 오셨습니다. 바둑이 감찰관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슐레이만 대제로부터 온 친서냐? 수고했다. 슐레이만 대제께 말씀 잘 전해다오. 자, 말씀 잘 전해줘야겠죠. 다시 갑시다. 똥 깨울려만 시키네. 응?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베네치안 겔리어스 하나 건조해가지고, 해적들 오면 그냥 털어버리는 게 나으려나요? 여러분들 이 캐릭터 하면서 싸움 한 적 있습니까? 이거 다 깨보신 분들, 이거 다 깨보신 분들 혹시 얘로 할 때 싸움 하신 적 있으세요? 싸움? 이 캐릭으로 할 때 싸움 한 적 있으신가요? 싸운 적 없다고요? 역시 폭력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폭력은 담에. 가자. 아, 용기 딸려가지고 별급 따라도 믿음직하지 않아요? 카타리나 에란초가 진짜 쉬운 거였구나. 그냥 막 적들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다니면은 결국 깨니까요. 엔딩 보니까. 솔직히 베네치안 길리어스 한 척만 있어도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자. 자기 받으러 가야겠죠 이제. 자, 오, 닭재훈 바둑이, 어서, 하이, 전하. 그대, 짐의 청을 들어주겠나? 삼가 본부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 좋아. 우리 이슬람 제국은 이슬람교를 섬기며 그 가르침을 세계 전파해야 하로. 허나, 유럽 각국은 기독교라는 걸 신봉하며 우리의 방해가 되고 있어. 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하려면 본국 세력을 확대시켜야 하오. 본국 세력을 확대하면서 타국 세력을 꺾기 위해선 전세계 항구를 손에 넣는 게 제일이지. 지금 본국과 동맹을 맺은 항구는 48이나 1을 더 늘리고 싶소. 허나 동맹의 항을 늘리려면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군비도 증관시켜야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에게 자금으로 금기 50개를 내리오. 그대 상술로 금을 늘려가며 전세계 항구를 동맹항으로 만들길 바라오. 해주겠소? 하이! 어그리베스타! 자, 이제 이게 자금이오. 그리고 그대에게 좋은 것을 내리라. 면책증이요. 이게 있으면 동맹항에서 교역할 때 세금이 면제되어 한 4월과 10월에 갱신하지 않은 무효가 되니 주의하오. 항공하옵니다. 자, 갑시다. 동맹항 캐는 무시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이제 동맹 좀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두세 개 더 만들러 갑시다.
지금 어디가 동맹이 아닌지는 알고 있어요, 대충. 동맹 몇 개 만들러 갈게요. 홍해 아프리카 쪽 부근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대요. 마사와 항의 기독교 교도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군. 아, 이제 항구 늘리는 건 필요 없어요? 사파양의 단서를 아직 잡지 못했대요. 저금계로 도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아프리카 쪽으로 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관 쪽으로 가볼까요? 여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어요. 어떤 캐를 무시하고 어떤 캐를 하라는 건지, 네. 그거를 알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투자를 또 해야겠죠. 홍해도 갈 겸. 아, 출항했다 들어가 보라고요? 아, 캐가 또 있나 보네. 캐가 또 있나 보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초안씨에요. 초안씨, 이쪽이 전에 말한 탁재훈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전 포르투갈 조안 페레로입니다. 무역상을 하고 계시다고요? 라디아 양에게 늘 당신 자랑만 들어왔습니다. 라디아 양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지요. 해적에게 습격받아 부상했는데, 부상했는데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 그거 해적에게 당했어? 그거 재난이었겠구만. 카탈리나라는 여해적이 날 오빠 애인의 원수라고 노리고 있어요. 난 기억도 없는데 어쩌면 아직 이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을지도. 이대로는 이항을 나갈 수도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프레스터 조난국을 찾아야만 하는데. 프레스터 조난국? 뭐야 그건. 간단히 말해 아무도 모르는 기독교의 나라. 아, 그거라면 나도 알지. 뭐라고? 당신 프레스터 조난국을 알고 있어? 기독교도의 비밀 나라라면 알고 있지. 홍해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있는 마사항 주변에 있다던데. 하지만 곧 없어질지도 몰라. 슐레이만 황제께서 공격해 없애버릴 모양이더군. 아,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빨리 마사항에 가야해. 하지만 항구 밖에는 여해적 카탈리나가 기다리고 있어. 어떡할 셈이여. 원한다면 내 미끼가 되어드리지. 이게? 그럼 당신이 그녀 주의를 끄는 동안 우리가 도망간다는 작전이군. 감은 문장이 새겨진 돛을 당신 배에 달면 카타리나를 유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신 꽤 영리하군. 당신이야말로 상당한 책략가요. 하지만 그럼 되게 위험한데. 끝까지까 맡겨둬. 그 대신 내 청도 들어주겠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간단한데 누구를 찾으면 돼요? 내 이름은 사파. 아니지. 이름은 사파. 생이별한 여동생이요. 나이는 16살에서 17살. 야, 여동생 나이도 모르는 거야? 띠용? 그 밖에 실마리는 없어? 없어. 없다. 뭐 됐어. 찾아보죠. 발견하면 여기로 연락하면 돼요? 이 가게 라디아에게 전해주시오. 갑시다. 이제 도망가야겠죠. 캉캉. 자, 세이브해주고요. 자, 내 배에 돛을 당신 배에게 달았어. 좋아, 됐다. 그럼 카타리나이를 부탁해. 조심하게. 자네도 사파 찾는 거 부탁해.
아, 11위 땅 밖에 있다가 들어와 술집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길라임, 순실이. 오! 넌 누구냐? 어째서 조한배에 올라타 있지? 무슨 소리냐? 이건 내 배단. 내가 땀 흘려가며 일에 얻은 틀림없는 내 배다, 응? 아, 혹시 이 돈 말인가? 한거리 나갈 때 젊은 남자한테 샀지. 그자가 비싸적으로 팔려고 해서 마음껏 애누리 했어. 놀라지 말라고. 이 도시 단지 그마 십립이야. 빌어먹을 좋아한 놈? 또 놓쳐버렸군. 미안했어. 이제 가도 좋아? 오, 휴, 살았다. 어떻게 되는 줄만 알았어. 역시 탁재현 머리가 좋아. 탁재현 아저씨 머리가 좋대요. 네. 뭐 이런 건 무역에 비하면 너무 쉽지. 자, 이제 조한이 사파를 찾아주길 기다릴까? 그렇지만 곧 찾을 순 없을 테니 당분간 무역에 힘을 쏟자. 자, 10일 이상 자, 대기를 타줍시다. 10일 이상 대기를 타줄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이 정도 나갔다 왔으면 되려나? 이제 어느 정도 나갔다 왔으니까 된 것 같죠? 아, 네, 카스라님 감사합니다. 포켓몬 같은 거냐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자, 술집으로 갑시다. 어머, 탁재현 어서오세요. 기뻐하세요. 조한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바스랑 술집에서 사파란 이름의 아가씨가 있대요. 나이도 딱 16에서 7세 맞는데 가족 얘기는 하고 싶지 않는가 봐요. 그래? 그거만 알았어도 충분해. 만나러 가지. 바스라? 네, 16에서 17세죠. 이제 거기로 갑시다.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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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항구이동.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이름이 뭐였었지? 바스라? 아스라다도 아닌 바스라다. 네. 바스라. 바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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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라. 바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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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라. 바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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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라. 어? 아까 분명히 봤는데? 바스라 어딨지? 네, 불타는 물이 있던데요. 네, 아, 여기 다 찾았다. 갑시다. 아, 이제 자동이동 좀 해야겠다. 너무 게임을 오래 하다보니까 네, 자동이동 좀 해야겠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있어. 대항의 시대라는 게임은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느긋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뭔가에 쫓기지 않고 네, 느긋하게 온 세계를 항해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 물론 자동이 있는 것도 네, 매우 큰 장점이죠. 전 자동 있는 게임이 매우 좋아요. 하이레드는 안 올 겁니다, 이제. 다른 애들 잡느라 바쁘겠죠. 탁재원 잡으려고 하이레드는 오겠습니까?
명성 보려면 엔딩 보려면은 명성이 4만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명성 어디서 올려요, 근데? 그러면은? 명성 어디서 올려요? 명성 올릴 만한 곳이 있나? 명성 올릴 만한 곳이 없는데? 얘는? 어? 에이, 뭐야? 엔딩 보려면 몇 분 남았어요? 방금 왔는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마, 네. 진짜 아침까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6시? 오전 6시에, 6시까지는 갈 것 같아요. 최소. 제가 이 탁재훈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오래 걸리겠죠. 네, 천재남창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명성을 어떻게 올리지? 동맹왕 네 없애는 거보다 그냥 내일 하자고요? 아니요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네 한다고 했는데 굳이 네 안 할 이유가 없죠. 저는 한번 하면은 합니다 여러분들. 로드를 안 한다는 약속은 안 지켰지만 네. 아 로드 제가 언제 안 한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로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말은 제대로 네 정확하게 네 아웃사이더 노래 불러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네 부모님 계셔가지고 네 뭐냐 노래 부르거나 이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까지 하려면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게임하면서 밥 먹을 수도 없고 게임하면서 밥 먹으려고 했다 혼나요. 아랫집 아줌마 이쁘냐고요? 아니요 까탈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질 것 같은 그런 상? 네 그니까요 캠이 있어야지 먹방도 하고 이럴텐데 캠 선물해주신다는 분이 오늘 안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면 오겠죠 여러분들. 운송장 번호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보내주신다는 분이 자기가 직접 보내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운송장 번호를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내주셔가지고 허허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 술집에 있다고 했었지? 술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해줍시다. 술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사파 형 있습니까? 사파 마리오 잠깐 기다려요. 어이 사파 손님이다. 당신이신가요? 저 찾으신 분이? 당신이 사파 양인가요? 네 맞아요. 저 무슨 일이신가요? 네 오빠는 없니? 오빠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렸을 적 생일별에 그 후로 쪽 혼자서 오빠에 대해서 아무 기억도 없니? 요즘에도 프로토칼 분한테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잘 기억 안 나요. 그래도 이름 정도는 기억하겠지? 그렇군요. 이름은 탁재훈 바둑이.
탁재원 바둑이? 맞지? 탁재원 바둑이. 어머? 어? 어떻게 알고 있죠? 아 역시 사파구나. 내가 네 오빠 탁재원 바둑이야. 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그래 금방 믿는다는 건 무리일지 몰라. 하지만 정말이야. 계속 찾아왔단다. 정말로 오빠예요? 정말이고 말고 증명해보라고 하면 유감스럽게 증거는 없지만 틀림없어. 똑 닮았어 두 사람이. 그래요? 아 그래? 하 하지만 사파형 쪽이 몇백 배는 더 예뻐. 도저히 오누이라곤. 제발 부탁이니 방해 좀 하지 말아줘. 어머 재밌는 분. 나 아니 전 자한 사림입니다. 탁재원과 단짝이죠. 잘 부탁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사림씨. 사파 나와 함께 이스탄불로 가자. 같이 살자.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워서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는 건 포기해야겠다. 하지만 내가 내 오빠라는 것만은 믿어줘. 지금 당장은 믿을 수 없어도 당신의 눈은 거짓말하고 있는 눈이 아니니까. 아 고마워 또 찾아올게. 아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구나. 네 자 갑시다. 보기가 좀 빠르네요. 그러게 다시 들어가 봅시다. 사파 또 만나러 왔어. 방금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만나러 왔다고 그러죠. 네 미안해요. 당신이 오빠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괜찮아 사파. 다시 만나러 올게. 사파양 안녕이. 고마워요 사림씨. 갑시다. 네 이스탄불 은행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축하해 닥재훈. 드디어 사파를 찾았군. 하지만 아직 진짜 오빠인지 반신반의해. 걱정마 진짜 오누이니까 곧 알아줄거야. 근데 사파 귀엽더라고. 이봐 사림 자네 내 동생한테 응? 뭐라고 했나? 아니야 됐어 그쪽에서 당장 안할테지. 자 길라임에다가 물 채우고요. 순실이한테 식량을 채웁시다. 빵빵하게. 그리고 트럼프에다가 물하고 식량 반반씩 채울게요. 출항. 여러분들 여동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동생 있으면 뭐가 좋나요? 저는 형밖에 없어가지고. 자 이제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스탄불. 수에즈 운하 패치가 있어요? 올때 메로나. 엔딩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엔딩까지 아직 많이 남았을걸요? 지금 눈앞이 깜깜해요 지금. 방종 시간이 지났는데 네 편안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도대체 언제까지 이 게임을 해야 될지 엔딩을 봐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네 도박으로 날린 한 시간이 너무 뼈아파요. 도박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허비했어. 도박 첫 번째, 네, 1회차 때 도박하다가,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서 또 도박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을 날린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켜나간다고 안겨? 네, 캠이 안 와가지고, 캠이 온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레발을 쳐놨는데, 네. 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봐 대신에 켜낭으로 보답을 해드리려고, 켜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도박이 제일 재밌었죠. 고양이 팔아가지고 결국 승리했죠. 도박 쪽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올릴까?
도박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도박묵시록 카이지. 그 애니메이션 꽤 재밌었는데. 더빙판으로 봤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자와. 그 유명한 거 있지 않나요? 그 다리 이렇게 건너는 거 하는데, 뭐 피카츄 진화할 것 같다고 막, 아, 롱스톤이 진화한다고 했었나? 네. 궁의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그거는, 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이제 다 퇴근하고 들어오셨고, 원래는 방송을 종료해도 한참 종료할 시간이 지났는데, 네, 조용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4달러! 크로즈님이 보내신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죠? 어떤 게임이요? 제가 보면 매일 확인은 다 했거든요? 근데 게임 보내주신 게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아, 이터널 아카디아 레전드요? 이터널 아카디아 레전드? 그게 몇 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아예 처음 듣는 게임이긴 한데, 네, 그 메일에서 보긴 봤어요. 근데 그 게임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자동이동 진짜 편하긴 편하다. 자동이동 진짜 편해요. 진짜 좋다. 두 손을 마음대로, 네, 그 쓰고 있어도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아, 2003년도에 나온 게임이요? 상당히 고전이네요. 그 게임 할만한가요? 들어가. 자, 이제 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은행.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은행으로 갑시다. 아, 닥재현님, 장사가 잘 돼가나 보군요. 근데 면세증은 갖고 계십니까? 타국 면세증도 갖고 있으시면 이득이에요. 타국 동맹왕에서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4월과 10월에 갱신하는 거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술집으로 가볼게요. 술집. 술집. 하지만 사파는 아직 진짜 오빠일까 반신반의. 괜찮아요. 뜻밖이니까 놀랬을 뿐이에요. 사파양도 곧 알 거예요. 당신 동생인걸요. 고마워, 라디아. 그래, 어떤 아가씨였죠? 아, 아주 예쁜 아가씨였지. 닥재현하고 오누이라고는 도무지. 자네 꼭 빼닮았다고 했잖아. 라디아, 살림이 이 모양이라 문제라니까. 아마 꽤나 예뻤나보네요. 나도 만나봤음. 그래, 곧. 한국 갔다 은행 가보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